일본 돈 100엔에 우리 돈 900원. 원엔 환율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일본 여행 부담을 던 정도가 아니라 쌀 때 미리 사두자 엔테크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.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희수 씨는 최근 자산의 20% 정도로 엔화를 사두기로 결심했습니다.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로 뚝 떨어지면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. 나중에 일본 여행을 갈 때도 이득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.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쇼핑을 할 때 엔화를 저렴하게 샀으니까 그 나라에서 물건을 우리나라보다 싸게 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. 오늘 원엔 환율은 903.82원에 마감했습니다.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환율은 지난 4월 28일 100엔당 1,000원 아래로 내려온 뒤 이달 들어 900원 초반을 유지 중입니다. 엔화를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. 엔화 때문에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. 조금 수요가 있죠. 4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두 달 전보다 40% 넘게 늘었습니다. 원화를 넣으면 실시간 환율을 적용받아 엔화로 바뀌어 은행 통장에 들어가는데 환율이 100엔당 1,000원까지만 올라가도 약 10%의 수익률이 나는 셈입니다.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일본이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엔화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